이 홍 선생님 마음에 들어서 눈도장을 콱 찍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약간 이 EDM 댄스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거를 살짝 연습해가지고 보여드리자고. 우와, 아빠 눈을 타야 돼? 그렇지. 아빠 할 수 있어. 아빠 인싸라는 말 알아? 인싸는 뭔 것 같아? 인간 싸가지 있는 거. 그럼 아싸는? 아주 싸가지 있는 거. 정답! 말이 된다. 오, 인싸. 요즘 인싸춤은 망치춤이라는 게 있어. 저게 유튜브 이런 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네. 요즘 아이돌 안무로도 뭐 저 혼자서 배웠어요, 이건. 하나, 둘, 시작.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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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되네. 가능하네. 달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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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 된다고요? 맞을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뭔가 이게 노력하는 게 아, 네. 어, 좋아요. 끝까지 이렇게 칠 수 없잖아. 그럼 이제 아빠의 특기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아빠 시대 때 좀 유행했던 춤 같은 거 있어? 서른도 씨가 노래 부르면서 이게 슬쩍슬쩍 도는 거 있지? 이런 거 어? 이렇게 어, 네. 아빠 시절은 진짜 그랬지. 아. 방송국 로비에서 저러시기 쉽지 않은데. 저 의상까지 그죠? 오늘 방송국 처음 오신 분 아니세요? 네, 맞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맞춰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둘, 시작.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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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달려. 안 달리면 혼내줄 거야. 달리거나 웃거나 빠빠빠빠빠빠빠. 완벽해, 완벽해. 아, 가요 무대에 오늘 홍진영 씨가 출연하셨구나. 네. 꿈의 무대죠. 네. 엄청 화려하다. 어, 저런 데서 불러야 노래는 제대로 나오는 거야. 아, 오우야. 아, 아모르, 아모르.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아, 선배님. 어, 의상도 진짜. 저게 수업이죠, 그렇죠? 네, 선배님들 하는 거 보면서 짱이야, 짱. 근데 아버님이 진짜 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 아, 여기도 망치춤이 들어가는 거야? 이건 약간 옛날 망치춤이네요. 옛날 망치춤. 예. 돌려놔, 돌려놔. 인싸춤. 인싸춤 비슷하다. 망치춤. 노래가 깨끗하고 깔끔하더라고. 아, 그렇지. 우리도 저렇게 되게 연습해야 돼. 아, 그럼 하지. 무조건 다 좋고. 아, 좋아, 좋아. 아니, 아버님 일단 말은. 뭐야, 뭐. 말은. 어, 드디어 진영 씨 나오나요? 갓대리? 어, 진영 씨. 응? 멋있어. 참, 참. 오, 응원 팬말까지 하셨구나. 대박. 어허. 아이고, 홍 선생 제대해주세요. 우리 홍 선생. 홍누나님 질대해주세요. 김현서 선배님 나오실 때는 웃진 안 하셨거든요. 긴장했었는데 이미 너무 좋아하시네. 네, 네. 귀여우시다. 아버님 귀여우시다.
아 진짜 좋아하시나봐. 네, 진짜 좋아. 직접 팬이신 거고. 어머 어, 눈 마주쳤죠? 아, 알아보신 거예요? 네. 눈 마주쳤죠, 아빠랑. 네, 봐주셨어요. 어. 아빠, 지금이 기회야. 가자, 가자, 가자. 일단은 사람 잡아야 돼. 그래. 호랑이를 잡아야 돼. 와. 저 버리고 가시잖아요. 딸 버리고 가시.